손에 손잡고를 외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은 계속됐지만 그와 동시에 갈등도 늘어만 갑니다. 옷부터 음식, 사는 환경, 언어, 행동, 사고방식까지 모두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갈등을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해보기 위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말레이시아로 떠나봤습니다. 인구는 3,200만 명, 13개의 주, 그리고 하나의 반도와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다문화는 인종과 종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 말레이시아는 이제 인종별로 종교들이 독특하지요. 말레이들은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믿는 종교는 도교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We have also like some of people believe in other like, you know, maybe not religions, maybe some of belief system, for example, like a ritual system, for example, you know, like spiritual, all these things. 그러다 보니까 세 인종이 살아가는 그 세상관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주로 초월적인 세계, 알라,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중국 사람들은 역사적인 세계관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조상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롤모델이야, 삶 속에서. 인도 사람들은 힌두 종교라는 그런 종교 때문에 윤회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질적인 종교관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세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서 종교의 화합은 특히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부터 가치체계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이런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움트게 된 것은 수백 년 전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1400 something. We already become like very very international port. Example in Malacca history. 넓게 개방된 해로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인도, 유럽,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여러 국가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역사의 중심인 말라카 술탄국과 슬리브자야 제국 형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Most of the kingdoms were multicultural. There were a lot of different ethnic groups staying together in one place. From that, we come up multiracial, multi-religion belief system, and we can see until now when the colony came in. And they bring Indian, they bring Chinese to Malaysia to work with some of the industrial area. And nowadays, you can see the result now. We have Chinese, India, Malay, six other ethnic surround in this particular Malaysia. 물론 말레이시아에도 국가가 정한 종교는 존재합니다. 말레이 정부가 이 사람들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전체 인구의 55%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야. 근데 이슬람이지만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더불어 말레이시아는 포괄적인 신앙의 자유에서 더 나아가 각 종교 단체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never stop you to build good temple if the community need the temple or community need the church. Maybe there's a good motto for Malaysia, the land of many temples. 이런 종교적 공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바투 사원입니다. 거대한 무르간 산과 힌두 사원, 마치 인도에 온 것 같지만 이곳은 놀랍게도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We have like in cave one of the best. I mean, to India, the Hindu from India. Come here to pray. It's a big thing to India. See, Malaysia is official Muslim government, but they have a holy temple in Malaysia. So how we tolerate?
가는 길목마다 있는 다양한 사원들, 그리고 그를 보장하는 법은 인종과 종교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믿는 것이고, 종교가 힌두인 사람은 힌두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아요. So we live very very harmony. We are not bothered each other. They can live, they can do whatever they want. We still can tolerate each other so far. Then we can practice daily life, whatever they want to practice in their religions.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양한 종교는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가 문화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종교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우리에게 생각할 점을 남깁니다.